안녕하세요. 지금 아이들을 재우고 짐 정리를 하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. 무슨 짐 정리를 하냐면 저희가 이번에 위스콘신의 레이크 제네바에 있는 펜션이라고 해야 되나? 펜션에서 2박 3일 동안 내 친구랑 같이 저희 가족들과 같이 가서 묵을 예정이에요. 그래서 거기에서 먹을 것들을 이번에는 트레이더조에서 메인 메뉴들을 다 사왔습니다. 그래서 뭐 사왔는지 좀 보여드릴게요. 일단 버섯, 냉동 피자를 샀습니다. 근데 저는 이 피자를 못 먹잖아요. 그래서 이거는 저희 집 남자들이 먹을 피자고요. 저랑 제 키토를 강제적으로 하고 있는 제 친구는 여기 이 컬리플라워 피자 크러스트에다가 피자를 만들어서 치즈 피자를 만들어 먹으려고. 간 김에 컬리플라워 라이스도 있어서 사왔습니다. 거기 놀러 가서 먹을 일이 없으면 집에 와가지고 먹으려고. 어차피 냉동식품이니까 냉동된 상태로 파는 거라서 일단 사왔습니다. 두 봉지. 요거는 그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한 번도 먹어보진 않았거든요. 근데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, 이거는 마셔보고 싶어서 사왔습니다. 레몬 로즈마리 치킨. 이거 뭐라 해야 되지? 마리네이드 되어 있는 거거든요. 하나만 살면 또 혹시 부족할까봐 두 개를 샀습니다. LA 갈비를 먹으려고 이걸 샀어요. 이거는 또 모자르면 안 되니까 이것도 네 개만 샀습니다. 미트볼도 샀는데 거기 가서는 먹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. 일단 냉동고에 넣어놨다가 집에 돌아와서 먹으려고 합니다. 키토는 아니지만 그 친구에게 먹여주고 싶은 것 중에 하나라서 샀어요. 이거는 가서 먹을까 여기서 먹을까 지금 좀 고민 중이긴 한데 짐을 싸는 거 봐가지고 들어가면 넣으려고요. 그리고 한 봉지가 더 있습니다. 치킨이랑 먹을 피클. 오래간만에 딜 피클을 샀어요. 이거는 애드 슈거가 안 돼 있는 피클입니다. 그리고 이거는 시즈닝은 가져가려고 산 건 아니고 집에 다 떨어진 지 오래돼서 맨날 사야지 사야지 했는데 이제서야 트레이더조를 다녀왔습니다. 어니언 솔트, 우마미, 그리고 베이글 시즈닝, 그리고 갈릭 파우더 이렇게 네 개 사왔습니다. 그리고 계산하려고 보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. 드라이드 프루트 바. 그래서 아이들 간식으로 먹여보려고 샀는데 에디드 슈가는 없고 그 과일 단맛 때문에 당도가 조금 있긴 해요. 근데 완전 깔끔해요. 요게 다예요. 그래서 이거를 하나 샀습니다. 하나만 사면 안 되니까. 이거 애플 라즈베리 맛 두 개랑 애플 스트로베리. 그래서 거기 가서 애들 혹시 입이 심심할 때 먹이려고 요거 두 개를 샀습니다. 이게 다예요. 일단 주되게 먹을 거는 이렇게 여기 트레이더조에서 샀고 김치랑 다른 반찬들, 뭐 샐러드 믹스랑 밥이랑 애들 아침에 먹을 빵이랑 시리얼 같은 거는 집에 있는 걸로 가져가려고 합니다. 어쨌든 짐을 싸서 얼른 잔 다음에 내일 또 놀러 가야 될 것 같아요. 트레이더조 하울은 여기까지. 저희는 일단 숙소에 들어가기 전에 시간이 좀 남아서 작은 뮤지엄에 왔습니다. 또 얼른 가야지. 응? 여기 어른 3명. 가보자. 아빠한테.
공간이 너무 조그매서 근처에 걸어서 3분 거리에 요거 특집에 왔어요. 아이스크림 먹으려고요. 너무 추워가지고 애들은 벌써 들어가 있고. 어, 추워. 먹자. 됐어? 됐어. 됐어? 막 도착했어요. 약간 에어비앤비 같은 거예요. 하우스를 빌려주는. 잠깐 보여드릴게요. 짐을 풀르기 전이라서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여기 테이블 있고 이렇게 리빙룸 그리고 주방도 있고. 오. 여기 이쪽에 어 여기가 너무 좋다. 햇빛이 엄청 많이 든다. 여기는 여기가 패밀리 룸인가 보다. 엄청 훈훈하다. 작은 서재 같은 방이 있고, 어! 여긴 화장실. 화장실도 깨끗하고 나름 뭐 괜찮네요. 그리고 여기는 방이 두 개 있습니다. 하나는 여기. 그리고 하나는 여기. 너무 좋다. 괜찮지? 베이스먼트 한번 가봐야 되겠다. 베이스먼트도 베이스먼트 불 켜고 여기 베이스먼트. 아 여기 빨래랑 할 수 있게 돼 있고 런더리룸이 있고 우와 게임이 있어요. 게임 아이들이 놀 수 있겠다. 근데 베이스먼트는 확실히 좀 춥긴 하네요. 어쨌든 오늘은 여기에서 잘 놀고 재밌게 즐기다 가겠습니다. 이렇게 조그맣게요. 샤워실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. 자, 오늘의 저녁은 갈비 LA 갈비 같이 하겠습니다. 히하. 그래도 좋아해서 같이 장을 보고 왔죠? 여기 가위 있어. 너무 맛있겠습니다. 그치? 벌써 맛있겠죠? 아무튼 준비를 해볼게요. 가위로만 딱 찔주면 내가 편하게 반성의 호흡. 내가 할게 이제. 여기서 내가 만질게. 이렇게 위로 떱니다. 어차피 재미가 없네. 됐다. 됐습니다. 이 상태로 오븐에 넣어서 먹으려고요. 저녁을 차렸습니다. 친구가 열심히 갈비를 자르고 있고. 이렇게 하고 좀. 그래 알았어. 그거 해. 너가 해. 어 이거 이모 주면 돼. 이 정신없는 와중에 저녁을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아침 커피는 남편이 맛있게 내려줬어. 이건 아닐 거예요. 더 자고 싶지만 아이들이 일어나서 벌써 아침을 먹고 있습니다. 지금 이거 타봤어? 응. 점심을 먹기 전에 간단히 퍼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햇빛! 햇빛! 이렇게 요 그림을 맞추는 거래 후에야. 점심은 피자입니다.
좀 심으려고 만들어서 먹도록 할게요. 점심 피자 완성입니다. 이모 요것도 맛 봐도 되고 이거는 오렌지 치킨도 했습니다. 오늘 간단하게 점심을 먹자. 나는 피자를 접어서 먹겠어. 하나로 타코처럼. 티츄야 잘 먹겠습니다. 저녁입니다. 저녁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아침 먹고 그저 먹은 것 같아. 아주 맛있겠네요. 오, 비주얼 봐. 조금 타긴 했지만 날개가 레몬까지. 진짜 멋있다. 자, 먹자. 대박 맛있겠다. 오늘은 치킨 잘 먹겠습니다. 먹겠습니다. 가자. 네. 꽝꽝. 근데 계속 찍어줘야 돼. 저희는 집에 가는 길에 중부마트에 들렸습니다. 오늘 먹을 거랑 등등등 사려고요. 자. 아무튼 장 보고 이제 오늘 저녁까지 맛있는 거 먹으면 연휴 끝입니다. 일단 장 보러 갈게요.